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요? 색깔이 화려하긴 하지만 괜찮죠? 이렇게 스케치해봤고요. 여름 바다에 잘 어울리는 한복 원피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기장을 줄일 때 이쪽 치마 끝은 너무 바느질이 잘돼 있어서 아깝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 부분을, 윗부분을 뜯어서 기장을 줄여요. 기장을 어느 정도로 할지 조금 고민 중인데요. 한 무릎 정도 오도록. 치마를 자르고 남은 부분으로 드레스의 윗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한복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옷을 평면으로 재단해서 만든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몸에 조금 더 밀착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다트를 잡아서 입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윗부분에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패턴을 이용해서 그려줄 건데, 만약에 패턴이 없으시면 본인의 몸 라인에 맞게 보통 가슴 밑부분이랑 가슴 윗부분을 좀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필요한 만큼 다트를 잡으셔도 돼요. 한번 입혀볼게요. 이쪽 바깥천처럼 이쪽 안쪽 면도 재봉해줬어요.
길이를 잘라두었던 치마를 여기 밑단 둘레에 맞게 일정하게 주름을 잡아가면서 제공할 거예요. 기존에 치마에 달려있던 끈을 잘라서 이쪽에 이렇게 어깨끈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아무거나 소화를 참 잘해요. 마네킹에 입히면 이런 모습이고 이제 이렇게 끈을 만들어서 위쪽이랑 아래쪽에 하나씩 달아줄 거예요. 뒤쪽에는 어깨끈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렸어요. 여기에다가 오늘 사온 두 가지 중에 어울리는 걸 한 가지 달려고요. 남은 매듭을 이용해서 목걸이를 만들려고요.